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고가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 이 윗꼬리를 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싸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시가총액 9조인데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죠.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격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그게 요겁니다. 요거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26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올라와서.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도 안 된다? 물론 상장 시점에 대한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도 안 된다는 것도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사용을 합니다. 전구체를 사용을 하는데 에코프로 BM은요, 양극재를 만들죠. 양극재는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딱 섞어서 만들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데 이게 배터리의 효율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을 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의 판단을 믿자. 시장의 판단이 시가총액 26조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더 커지는 게 맞겠죠. 왜? 최종 소비자를 상대를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리 그래도 50%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저께 윗꼬리를 달고 가격대를 보면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단기적인 상승폭이 많이 나와서 그렇고요.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기존에 있었던 양극재 업체들과의 주가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어떤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판단이 다시 보여드리지만 에코프로 BM입니다. BM,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조정은 어쩔 수 없다. 요건 어쩔 수 없다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엇갈린 움직임이 나올까? 요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따지면 요거예요.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됐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무덤을 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체가 그냥 스테인리스 강철입니다. 이게 일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차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머플러에 들어갑니다. 머플러에 들어가는 게 아마 이 빠루 같은 걸로 머플러에 꽂아가지고 발로 내려도 잘 안 꺾일 겁니다. 그만큼 강한 게 스테인리스 강철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스테인리스 강, 소재 성형 조립 어려워, 배터리 양산도 문제다.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대량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양산, 여기는 지금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에 발표를 했었던 4680 배터리가 들어가죠. 지금 모델3도 그렇고 뭐 모델S, 뭐 모델Y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전부 다 18650이 들어갑니다. 그건 4680은 똑같이 원통형이기는 한데 18650보다 용량이 더 큽니다. 용량이 더 크고 큰 만큼 배터리의 수가 더 적어져요. 하지만 효율이 더 좋아요. 그리고 효율이 좋은 만큼 파워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 468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4680 배터리.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건 이분이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그렇죠? 근거는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치가 25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배터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최종적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 최소 50% 정도까지만 잡아줘라. 그래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30%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5일선, 2평선과의 이격도만 계산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랬을 때 단기 수익도 가능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만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장기 투자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장기 투자의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에 성공을 해야 되고 단기 투자는 2주인데 단기 투자에 맞춰서 내가 가격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어저께 상승을 보이다가 꺾였어요. 꺾이는 과정에서 여기 LNF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에코프로 BM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고가 10%, 종가 10% 어저께 반등했잖아요. 에코프로 BM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시장의 수급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LNF도 그냥 돌려서 휙 가고 올라갈 수 있고 에코프로도 휙 돌려서 올라갈 수 있고 에코프로 BM도 휙 돌려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종목보다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게 단순히 뭐 수급으로 인해서 뭐 구조가 싸다 비싸다 그런 내용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살지 그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다. 자꾸 이게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양산이 문제다 이거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하지 말자. 내가 이미 보세요. 에코프로 BMF 시장에 대한 평가치가 25조라는 건 이쪽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이 밸류에이션 평가치가 끝난 겁니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한 60% 70% 빠졌죠.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고가 대비해서 60% 70% 빠지면 여기서 20% 더 빠지잖아요. 고가 대비해서 한 80% 빠지는 건데 그 정도 빠졌으면 더 이상 안 빠져요. 기본적으로 이게 망할 기업이다. 그러면 아예 작살이 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가 70, 80, 9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탄력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만 원, 50만 원 받다가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공매도도 막혀 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략 한 에코프로 기준에서 60, 70 요 정도가 됐었던 건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상승 구간을 그려갈 때도 에코프로가 먼저 이렇게 딱 치고 갔을 때 150만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고 나서야 에코프로 BM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거는 먼저 꿈을 꾸고 실적을 먼저 보여줬는데 에코프로는 이때까지도 어느 정도의 꿈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실적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타협점을 찾고 있는 가격이 60에서 한 80만원 정도인데 지금 한 중간 정도 가격대에 와 있는 거고 이게 돌려 세우려면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싼 거예요. 왜 시가총액 9조밖에 안 되니까. 에코프로는 20조 가까이 되고요. 에코프로 BM은 2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2를 했을 때 50조가 되겠죠. 에코프로 BM이 50조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평가치 자체가 25조까지 우리가 상향 조정해서 봐야 되니까 이게 시장의 평가치라고요. 단순히 뭐 실적이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볼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오이평을 기준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우리가 가격대를 잡자. 그랬을 때 2주 안에 대박이 터지는 그런 가격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에코프로 BM처럼 정말 막 15조, 20조, 25조, 30조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보유를 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처음부터 가격대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어느 정도? 2주. 2주의 기간이고 2주 동안 내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았을 때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볼 수 있다.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무료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을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는 내용과 함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얼마에 잡아야 될지까지 제가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신고가 매매를 하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제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다른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 그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장중이고 12시 44분에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이틀 안에 매수기회 온다? 기다리세요. 그쵸? 가격을 잡으라는 겁니다. 무슨 가격? 여기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가격대.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소통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쵸?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런 제가 뭐 길게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28일 날 리노공업을 매수를 했는데, 리노공업이 19만 1,500원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년 1월까지 반도체 강세, 리노공업 올려잡겠다. 시장가로 올려서 매수하세요. 그쵸? 이날 2시 36분. 그쵸? 자, 리노공업 700주 보유종 6% 익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가지고 가세요. 매도 구간 잡겠습니다. 그쵸? 요런 내용들. 화면 멈춰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될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내용만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정말 무조건 신고가 종목이 더 간다. 신고가 종목이.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쵸, 소통방에서 하고 있는 리노공업. 리노공업 같은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그쵸. 리노공업이 어떤 종목이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쵸. 38, 41, 42. 그쵸. 이익률 자체가 이따위다. 그쵸. 사기입니다. 사기. 이런 종목을 안 사고 뭐 어떤 종목을 사겠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승할 때, 그쵸, 막 고가에서 너무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오시면 되고, 입장하시면 뭐 제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그쵸, 종목을 가져갈 수 있게 멘탈을 잡아줍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가 매매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내용을 한번 보면요, 11월 28일 한번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LS전선 아시아, 요 내용 한번 보면요, 여기 보셔야 될 게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주성 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면, 그쵸,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28일 날에도 고가 6% 종가 5%, 그쵸, 수익 전환이 됐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그쵸, 오늘 22%대 강세 중.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신고가다. 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정말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얼마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쵸?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뭐 항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항상 돈 버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지금 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그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